네, 저를 깨워주셨어요. 원래 금지코의 사람들이 깨어나기 마련, 발끈해서 깨어나기 마련인데. 확확 깨어나네. 네. 좋네요. 네. 제가 한진 씨를 너무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냥 결혼을 일찍 하신 게 아니라 그 남편분께서 훈남 외모에 직업이 검사님. 정말 그런 분 어디 가시며 만날 수 있어요? 네, 사실은 그 저희 친언니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프로그램 촬영하러 이탈리아 가 있는데 저에 관한 열애설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오빠랑 만남 한 1년 정도 이어가고 있었을 텐데 같이 등산하다가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. 어떤 여배우가 나 열애해요라고 발표하고 싶겠어요.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연애하다가 뭐 결혼하면 그냥 짠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되게 불안했죠.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딱 발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, 등산하는 커플 너무 훈훈하다. 심지어 등산복 그 광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. 등산복 광고 무대를 하면 어떠냐고. 그만큼 건강하고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건강한 이미지로 나가니까 자작극 아니냐. 한재가 연애 사실에 등산을 하면서 사진사를 불러서 일부러 자작극한 거 아니냐. 이거 아닙니까? 그 사진이. 네?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각도나 이걸 봤을 때 아니 나 봐요. 누가 등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? 등산했을 때 이렇게 땀 한 방울 없이 네? 이 헐떡거리는 모습 전혀 없이 이렇게 될 수 없어요. 그 각도 봐요. 이게 지금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도 약간 이쪽을 의식하는 듯한 그런 각도 아닙니까? 조작한 거 아니에요?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. 저 어디 찍은 거예요? 이거 보세요. 이거 어딥니까 이거 지금? 산이 어디예요? 북한산이요. 북한산 필인데 약간 아니. 이렇게. 사실 이때는 조금 많이 때를 벗기 전이죠. 사실 오빠가 되게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. 패션 테러리스트거든요. 네, 그래서 헐렁한 정장에 양복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복장인데 제가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줬거든요. 요즘에는 아 그래요? 네, 360도에서 다 바라봐도 완벽한 혼합입니다. 근데 궁금한 것은 네. 그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그 조건을 보고 만났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어요. 왜냐면 그 남자분이 굉장히 그 스펙도 좋고 이것도 좋고 또 뭐 이것도 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야 이거 새로운데요? 돈과 얼굴을 한꺼번에 갖다 줄 때 야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아 요즘은 새로운 트렌드인데요? 이거 있잖아요.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너무 피곤해. 사실은 그때 막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이상형 10개를 적어놓으면 그 남자 한 개만 봐도 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. 뭐라 몇 개요? 이상형 뭐 10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그 중에 네. 하나 정도만 빼고 다 들어주시진 않으니까 네.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다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게 중요하대요. 그러니까 그만큼 우와.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꿈꾸는 게 중요하다는 10개 거죠. 10개 중에 9개가 얻어 걸린다고요? 네. 그럼 뭐 적어놨으면 10개를? 아, 뭐 첫 번째는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성실한 남자였고,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좀 자상하고 세 번째는 뭐 키도 크고 아이들도 좀 사랑하는 남자 네.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이렇게 적었었는데 근데 이제 언니가 한번 만나볼래라고 했을 때 사실 연예인들 소개팅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네. 그 만나면 괜히 소문도 좀 그렇고 근데 프로필을 딱 받았는데 메일로 딱 받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사복고시를 1, 2, 3차를 한 번에 패스한 사람이었고 한 방에? 한 번에 1, 2, 3차 사복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가 평창동에 집이 있다. 이 세 개에 나머지 있지 않고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조건이 중요했던 거죠. 네, 믿음. 사복고시. 평창. 네, 이렇게 삼박자가 조화롭게 이렇게. 얼굴도. 네. 죄송한데 믿음은 그냥 앞에 쓱 걸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. 네, 평창동의 사복고시를 네. 스트레이트 1차, 2차, 3차를. 3차를 네. 한 번에. 심지어 공대 출신이에요. 공대인데? 네, 법학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3차를 한 번에. 죄송합니다. 서울대학교? 네네. 그래서
정말 좋아하시는 대학교.